두 분이 예. 궁합은 괜찮으신데, 이 말두 분이 승질이 굉장히 급하시네? 네. 언제 만나셨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십몇 년 전에 만나셨는데, 15년이 다 돼간 거. 근데 인자궁합 보세요? 아, 예. 같이 사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제가 봤을 땐 같이 사시는데, 예. 굉장히, 이분 말띠분은 굉장히 고지식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돼지띠는 누구예요? 같이 산 사람. 이 말띠가 언니야? 말띠가 언니냐고요? 이분은, 돼지띠는 굉장히 이분은 고지식하고, 이분은 콩나대 콩나고 판단되면 판단하는 사람인데, 근데 언니도 승질 만만치는 않아요. 둘이가 승질이 만만치 않은 많이 자, 한 번씩 이렇게 두 분이 한 번씩 부딪히는데, 굉장히 부딪히는데, 아닌 이렇게 뭐랄까 살은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뭐랄까 원지살 낀 것처럼 이렇게 자주 부딪혀요. 근데 때로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엄마가 본인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도 맘먹고 있어요. 이분이 쉽게 얘기면 이 우, 저기 고집 세고 장난 아니거든 성질이. 아, 테스트 때가요? 네. 그래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나 있어. 근데 어차피 뭐 15년 살으셨다며. 왜 그러냐면 엄마네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김씨 집안에 김씨 집안의 조상이 자꾸 이렇게 투옥도 군드는 게 있네요. 예. 김씨 집안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예. 그래서 자꾸 이 아저씨한테 실려서 자꾸 그런 게 있네요. 이 아저씨는 누구 말대로 절에 가서 목탁도 그리셔야 돼. 어떤 아저씨야? 여기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여기 돼지띠. 아, 그 정씨예요. 정씨, 그러니까 정씨 아저씨. 언니가 좀 말띠라며요, 김씨. 목타고 떠든다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남자로서 팔자가 세단 뜻이에요. 키가 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15년을 살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토닥토닥 싸워가면서 이 아저씨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아니, 그러진 않는데. 헤어지자는 소리 나요? 말끝마다 헤어지자는 소리 잘하는데. 홧김에 이 사람이 이분은 홧김에 욱하는 성질이 많아요. 그건 있는데, 이번에는 여자 문제로 제가 좀 어떻게 했더만, 직장 한 20년 다닌 직장도 한달 쉬고, 지금 한달 쉬고, 한 달을 저한테 전화기까지 다 끊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에휴. 이분이 인간바람 불기는 진짜 불었어요. 인간바람이 진짜 불기는 했는데, 근데 엄마가 속 썩고 어떻게 살으려고? 엄마가 속을 끓으탕, 가슴에 끓탕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헤어지고 살아라, 헤어지라는 소리는 우리는 말 못합니다. 몰라서. 근데, 이분이 인간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쳐 있거든. 거기에 미쳐 있는데 이거는 이게 조상에서 장가 못간 조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끌고 댕겨요. 이 사람 사촌 형인지 젊은 사람이야. 이분 돌아가신 지 5, 6년 됐나 본데. 사촌이 형인가 뭔가요? 네. 모르시나요? 네, 나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조상에서 끌고 댕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 조상을 많이 타서 그래요. 근데, 에이. 그럼 여자 남자 문제는 어떻게? 남녀간의 문제는? 남자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집에서 잘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들어온 지 이제 며칠 있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살것 같아요, 못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못살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또 나가는데? 또 나간다고? 또 나간다고요? 예. 직장에 이제 이번에 나가면 뭐 아예 해고인지 이제 직장에서 지금 한 달을 딱 봐주고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달에도 또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왜 나갈까? 나가 악수면 나간다 이 말일까? 네? 내가 또 싸우면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안 헤어졌어요? 지금은 안 만나요, 전혀요. 네. 여자들 몸세게 난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도 돈 요구를 하니까. 네? 그쪽에서도 안 좋으니까. 그만. 그쪽에서도 투닥투닥 싸우니까. 아, 그래요? 네.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네요. 네, 이제 있으면 저한테 이제 살아야 될 거 많아야 될 거. 그거는 엄마가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살지 말라. 그 소리를 못 합니다. 네, 그럼 둘 사이에 끈은 있을까요? 살수 있는 끈은 있나 싶어. 그 사람은.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의 병만 이 사람이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면 이 참고 했는데 엄마가 못 참아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무뚝무뚝 생각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엄마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참고 살자니까. 네, 못 살아. 힘드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 돈은 잃을 수는 있어요? 네, 입을 수는 있어요. 언제쯤 있어요? 5월달, 6월달. 아이고, 그래야지, 저기, 뭐, 여자들이 남자, 저기, 아저씨 했지, 떠받치고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급 얕은 여자들만 만나시는 거예요. 나는 세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게 네. 여왕, 저기, 왕, 저 임금처럼 떠받치잖아, 여자들이. 그 맛에 사는 건데. 이 아저씨는 아저씨 잘난 맛에 사시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저씨 팔자야. 여자들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나. 예. 네. 언니 말년에는 좋아요. 네. 네, 말년에는 괜찮을까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본인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도 왔어, 지금. 네, 우울해요. 네. 근데 이 아저씨하고 헤어지고 나면 말년은 괜찮아요. 네. 남자를 또 만날까? 나가. 만나실 것 같아요. 예, 또 만납니다. 남자는 괜찮아요? 네.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못 만날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보시면 알죠? 그렇죠. 이제 막 지금 마음하고요. 네네. 올해는, 올해, 작년만큼은 올해가 나아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 예, 작년에는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낫습니다. 마음의 치료를 조금씩 이제 치료해 나가니까. 희망을 갖고 사세요. 희망을 갖게 사시고 용기 내세요. 네, 희망을 갖고 사셔야 돼, 안 돼. 희망을 갖고 죽으면 나만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사세요. 좋은 날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가 자전차로 듣거든요.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근데 연애하려고 만난 것 같아. 연애하려고. 연애, 주목적이. 그렇죠. 요즘 여자들이 외로우니까 그렇게 연애하려고 그러겠죠. 이 남자가 된것 같아.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네. 그 여자는 그래도 지보다 한 살에 72년생이고 나는 6년생 나이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좋아하시는 거지, 아저씨가. 그냥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좋아하지 않는데 연애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면. 네. 한쪽으로 접으셔야지 엄마가 살아. 이 남자였지 의지했다가는 못 살아. 그렇죠. 남편이라 생각하면 못 살죠. 그쵸. 그러니까 한쪽으로 접으셔야 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십시오. 15년, 16년 산 세월이 억울해 죽겠어요. 난 엄마는 원래 남자복이 없어요. 예, 남자복이 없어. 남자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거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남자 참 잘해줬어요. 내가 가게 청소하면 청소해도 좀못 사고 나면 항상 못 사갖고 나는 밥 차려줄 때는 지갑 오면 라면 그러면 라면 너 다른 걸로 끓여줘 뭐 그렇게 또 해오고 그래요. 물론 네. 자기 죄책감이 그랬는가 몰라도. 그쵸. 죄책감에도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몇년 전에 누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6년 전에 모르겠어요. 6년 전. 작은 이부지 뭐 그런 사람들이지. 예, 이분이 4, 5년 전, 5년 전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좀더 돌변했는데. 그럼 조상 그거를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힘대로 가는 거 아니라 조상들 그렇게 만든단 네, 말이에요? 조상에 또 끌려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 이거죠. 근데 그것이 여자 문제예요. 예, 조상이 또 여자가 좋아했던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렇게 몸에 씌워서 이렇게 댕기는 것도 있고요. 여자를 본다고요? 예, 정시가 중에 또 산바람이 부른 게 있어요. 그것이 산바람이라는 거는 산소 이장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 머물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도댕기면서 여자하고 도댕기면서 그렇게 바람 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바람난 여자하고는 같이 사는 일은 없어요? 그 같이 사는 거 없냐고요? 여자하고는요? 네, 그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여자도 살았다, 저 여자도 살았다 이렇게 하고 도댕기잖아요, 지금. 혹시나 그 여자도 훔쳐가거든요. 혹시나 그 여자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내가 이제 그만 산다고 하면. 그쵸, 그 여자하고 살겠죠? 네. 나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있으라고 네. 원래 이제 말이에요. 엄마가 이제 남자복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조상을, 쉽게 얘기하면 조상바람이 부른 건데, 조상을 풀어내든가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조상을 풀어내든가. 네. 이 남자를 주저앉히려면. 그래 안 칠라면요. 네네.